예컨대,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이 아닙니다. 폐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뭘까 하는 생각은 계속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0년 전쯤에 사람의 그, 그 가설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저를 비롯해서 그 굉장히 고무됐는데 뭐냐면 1902년에 그 테오도르 보벨이라는 사람이 그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세포생물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굉장히 많은 그 논문을 썼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몇 개는 틀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맞았어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순전히 그 염색체를 관찰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봤더니 이게 사실은 독어예요. 근데 저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1902년에 그 암의 기원. 에 관하여 라고 쓴 논문인데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암세포는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하고 걔가 염색체 수가 마구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병인 것 같다. 이 100년 전에 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고요 또 하나 무한 증식하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특징으로 암이 되는 과정에서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무제한 분열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쬐거나 뭐 현미경적인 그 생물에 감염이 됐을 었때 생기는 것 같다.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해서 생기는 것 같다. 대부분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이 사람의 가설, 즉크로모섬설 혹은 이수 배수체 애뉴플로이디 시오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사랑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된 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기엔 하나가 부족했는데 뭐냐면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불분명해요. 이 사람 왜냐하면 암세포를 관찰해서 관찰한 다음에 모두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본 적은 없죠.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그 시작은 본 적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저기 어 연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고의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래서 100년 동안 논란이 돼 왔어요. 즉이 이수배 수체설, 크로모 점설은 원인이냐 결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뭐왜 그랬냐면 이제 뭐그 그에 반하는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너무 적합한 증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1975년에. 이 미생물을 가지고 한 실험이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이 됐습니다. 혹시 뭐몇 분은 그잘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 교과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에임스 테스트라는 건데요. 그 미생물은 이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죠. 사람 세포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많은 DNA의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바로 그 이 히스티딘이 있어야지 그 히스티딘 아미노산이 있어야지 사는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얘를 그어 히스티딘이 없는 배지에다 키워요 그러면 히스티딘이 없으니까 다 죽어야죠 근데 몇 개는 살더라는 거죠 근데 그몇 개를 사는데 여기에 그전에 어뭐 예를 들어 10의 7승의 세포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산다면 그전에 이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바람 물질이죠. 그런 화학 물질을 처리합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10의 7승 중에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뭐1 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히스티드를 합성하는 그 도련 변이를 획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 아주 막 무한 분열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더 바람적일수록 더 아니 더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킬수록 더 바람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게 DNA 손상이 암의 원인이라는 최초의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 이 얘기가 왜이 단순한 미생물에서 실험을 했는데 왜 재밌게 되냐면 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그 암을 유발하는 온코진이라는 유전자 그 다음에, 튜머 서프레서라고 해서 암을 막는 유전자. 이두 가지의 발견이 모두 이 DNA 손상에 대한 반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DNA 손상의 암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왜더 맞는지는 앞으로 가, 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100년 전에 그 보베리의 가설, 염색체 설도 사실 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에 DNA가 모두 다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설도 포용해요.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이러스 설 그다음에 보베리의 가설을 모두 다 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na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na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 얼마나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봐도 사실 dna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은 제가 중학교 때그 그 배웠던 교과서보다 훨씬 더 컬러풀해지고 신기술이 들어가긴 했으냐 개념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네이처라는 그 세계 최고의 학술지라는 데가 가장 자랑하는 딱 900자의 논문입니다. 자, 네이처하고 그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가 뺏기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논문은 바로 DNA의 발견이에요. 딱 900자밖에 안 돼요. 딱두 페이지예요. 유명한 그 프란시스 크릭과 제임스 워슨이 쓴 논문입니다. 진짜 저자는 프란시스 크릭. 혼자서 다 썼다고 그러죠. 하룻밤에.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이게 이 X-ray 그 회절, X-ray 디프렉션 구조를 보고 바로 DNA는 이렇게 더블 힐릭스고, 이렇게 힐릭스 모양인 것이 바로 더블 힐릭스라는 것이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되는 것을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얘기를 써요. 즉, 얘가 어떻게 해서 왜 유전자냐? 유전자라는 거는 자손에 계속 정보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왜 이거로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가 딱 900자에 나왔는데, 900자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만 있으면 읽어보면 진짜 명문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세를 현대 과학자들이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1953년의 논문인데 이때도 현대긴 하지만 우리 이런 말못 쓰거든요 요새는 하도 경쟁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근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건 이제 제목은 이겁니다 핵산의 분자적 구조 그러니까 분자란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때에요 사실 이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e wish to suggest. wish란 말 이런 거잘안 써요. 그 논문에 절대 안 씁니다. 요새 같으면 데이트에서 빼라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페이퍼가 리젝트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데이터 하나도 없이요.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전자는 DNA인데 DNA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왜 얘가 유전자냐면 이러한 얘기를 쓴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1962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사실 노벨상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후문에 의하면 성격이 나빠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스탠포드 그룹에서 그알 저기 콘버그를 먼저 줬다고 하죠. 어쨌든. 근데 그 약간의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근데 이 논문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1953년에 DNA에 관한 논문이 워슨과 크릭의 한 명한테서만 나온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섯 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해는 거의 그 역사적으로 DNA의 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그 아카이브에서 찾은 네이처에 나온 건데, 이들도 얘기합니다. 1953년 정말 우리한테, 우리 학술지한테 최고의 해였어. 왜? 사이언스에도 전혀 안 가고 네이처에 네 개가 다 나왔거든. DNA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백투백이라고 해래가지고 앞뒤에 다 나와요. 여기에는 그 원래 그 데이터의 주인공 로잘린 프랭클린의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 혹여나 누가 논문 하나도 못 쓰고 데이터만 뺏겼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는 과장된 거짓말입니다. 로잘린 프랭클린도 논문을 썼어요, 자신의 데이터 가지고 똑같은 그 회절 구조를 가지고요. 근데 그가 주목했던 것은 사실 당의 구조였어요, 펜토스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그 인의 구조였거든요. 근데, 크릭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백본으로 두 개가 어떻게 반보수적으로 복제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 논문이 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자랑하는 것. 딱 하나의 논문만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에 들어갔고, 네개 모두다. 네이처에 나와서 네이처가 가장 위대한 학술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사이언스에서는 물리학에 다른 거, 벨레베서에서 했었던 다른 거를 발견해서 그게 이제 자랑이죠. 서로 경합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는 핵산입니다. 핵산은 RNA도 있고 DNA도 있어요. RNA는 한 가닥이고요, DNA는 두 가닥이에요. 자, 근데 왜 DNA가 DNA만 복제할 수 있지? 복제는 사실은 수소 결합으로 해가지고 그 상보적인 염기끼리 결합할 수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RNA도 할수 있죠. DNA 에서 RNA.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유전자가 왜 DNA 지 RNA 는왜 안되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saying. If you are saying n a 여야 하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여기 앞에 계신 박종화 박사님도 저랑 학교 다닐 때 봤을 그 케임브리지의 그 r c l m b 의 n 자생물학연구소 u 그 코너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서 있었던 심지어 이렇게 레이블도 하나도 없는 역사적인 바로 DNA 구조 모형이에요. 그 워슨과 크릭이 만들었던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이 역사적 사진이죠. 프란시스 크릭과 워슨이 얘가 왜 DNA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구조가 나오기까지 그 모든 데이터는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탁월한 그 굉장히 꼼꼼한 여성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로잘린 프랭클린은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성 과학자에 대한 그, 그 어떻게 보면 차별 이건 굉장히 셌고요. 어느 어느 정도로 셌냐면 한 번도 항의를 안 했어요. 로잘린 프랭클린은 심지어 어땠냐면 본인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 사람들이 썼는데 그 논문 읽어보고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프랜시스 크릭한테 전화를 해서 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데이터가 빽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당하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은 거죠. 그어 <laughs> <laughs> 과학자였는데 런던에 그 동료가 없었 동료랑 디스커션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남성들이 젠틀맨 클럽이라는 데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맨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립하우트 되게 된 배경도 뭐냐면 그 제임스 워슨이 맨날 놀러 가는 젠틀맨 클럽에 이 모리스 윌킨스라는 그 로잘린 프랭클린의 보스가 왔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듣고 이런 사진이 있다는 걸 보고 아그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밤에 프란시스 크릭이 풀어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 정도죠 근데 이제 로잘린 프랭클린은 그래서 많이 비하됐어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책이. 저기 이중나선이란 책이에요. 더블 힐릭스라고 제임스 워슨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비하를 해서 어떻게까지 비하했냐면 옷도 못 입고 예쁘지도 않은 그리고 바보 같은 그래서 똑똑한 배짱이와 바보 같은 개미의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DNA의 발견을. 자 그런데 제가 왜 사진을 실었냐면 예쁘잖아요. 굉장히. 옷은 열심히 안 입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에 너무너무 충실했고요 사실을 밝히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38에. 그래서 노벨상을 후회라도 더못 받았는데 이 이분이 배출한 제자들 중에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6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론 클럭 포함해서 TMV 모자이크 바이러스까지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스토리죠. 자이 DNA의 발견은 그래서 당시에 그 서구에서 사실은 가장 큰 경쟁이었어요. 어, 미국의 뭐 라이너 스폴링과 이케임브지 그룹이 경쟁하는 거였는데 이긴 거죠. 이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크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왜한 가닥의 RNA가 아니라 두 가닥의 DNA가 유전자일까? 1974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는, 논문을 쓸 때는 DNA가 유전자인 것이 이 반보수적, 세미 컨서버티브 하다고 해서 두 개가 그대로 있고 새로운 가닥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사실 RNA도 반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 DNA 복구, DNA 리페어 때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프란시스 크릭이 그래서 천재인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이뤄나갔는데, 열어 나갔죠. 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DNA가 두 가닥이면 유전 정보가 하나가 상해도 다른 하나가 멀쩡한 게 있잖아요. 이걸 주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근데 한 가닥이면 하나가 그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빨리 고쳐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건 훨씬 더 힘들고요. 유전 정보는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RNA보다 DNA가 유전자인 것이 훨씬 더 진화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DNA가 유전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특성이 DNA 특성이 정상 세포가 왜 암이 되는지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개구리를 얘기하셨던 시드니 브레너가 옥스포드에 있다가 유전 구조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에 케임 브리지로 왔다고 해요. 그냥. 그냥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도대체 왜 DNA가 유전자인지 난 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DNA 구조를 보는 순간 저게 왜 DNA 그 유전자인지 알았다. 복제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프란시스 크릭하고 같이 진짜 매달렸던 질문은 그럼 이 DNA에서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예요. 그래서 최초로 제안했던 게 실험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이 가설만으로 mRNA의 그 존재를 제안해요. 그거를 후배 과학자들이 다 풀어냈죠. 그게 이제 시드니 브래너였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더 대단한 일은 바로 이 지네틱 코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 개의 코드가 하나의 단백질을 코딩하는 거,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거. 그걸 풀어냈죠. 어, 프란시스 크릭하고 시드니 브래너가 같이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64개가 아니라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해서 64개의 페어가 아니라 20개의 아미노산이 각자 다 생길 수 있는지죠. 그래서 유전자 구조에서 이제 단백질이 생기는 방법 같은 거를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DNA가 조금 틀려도 아미노산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제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DNA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열고 자기 짝에 맞는 염기를 가서 붙이고 정확하게 컴플리멘터리하게 하다고 하는데 열린 버블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죠 새로운 그 DNA를 자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리딩 스트랜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쪽은 거꾸로 거든요 그래서 소위 오카자키 프레그먼트라는 게 생겨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 노화될 때 탈로미어가 짧아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많이 해야 되고, 성장한 세포는 항상 복제를 해야 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에서의 에러만 보면 한번 세포 분열할 때한 3만 개 정도의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로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중화 효소. 걔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하나 획득을 했는데, 바로 교정하는 프로피딩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틀린 거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유전자의 그 에러 레이트는 한 100배 정도 낮아지는데 그래도 세포 분열 당한 300개 에러 이러했다가는 한뭐4 살이면 모두 다 암에 걸리겠죠.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진화하게 된게 바로 이 DNA 리페어 기작입니다.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10억 베이스 페어 당단한 번의 미스매치 정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고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그 돌연변이가 되면 암도 발생하는데 저거를 치료하는 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견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미국 그 미국 군인들이 그 어떤 섬에 그 나이트로젠 마스터드라는 걸 갖다가 때려 넣어요 그 그러니까 화학 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적군은 섬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암에 많이 걸렸죠 엄청나게 많이 그니까 러 거의 뭐 원자폭탄 투하한 거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저런 케미컬들이 DNA를 마구 변화시키는구나 아이러니컬하게 그 나이트로젠 마스터드의 여러 유도체들이 지금 현재 임상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 세포는 DNA가 복구되는 기작을 가동시킬 때니까 아주 낮은 비율을 쓰면,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 기작이 없어서 죽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슬픈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단위의 돌연변이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모좀이 서로 바뀌는 대 단위의 유전 정보의 그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노벨상의 그, 어, 역사가 생기는데요.